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최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이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등학교 조이제라고 합니다. 제가 오답노트 하위권 학생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빴네요. 1, 2등급은 오답노트를 해야 돼. 그러면 3, 4등급은 오답노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답노트를 수학을 만들었거든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수학이 한 3에서 4등급 정도 나오는 성적대라면 저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무리 이거 개념 시간에 공부를 해도 정작 문제에 들어가서 이 평균값 정리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좀 감이 안 잡혀서 헤맬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균값 정리가 쓰이는 문제들을 한 10문제 정도를 풀었던 걸 찾아서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평균값 정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지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 개념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는 그런 경우를 했거든요. 3, 4등급 때가 나오는 친구라면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 만들면 이제 개념이 부실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단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체크해놓고 맞은 문제를 한두번 정도 다시 푼다면 틀렸던 문제는 그냥 체크해놓고 시간 될 때마다 다시 보거나 한뭐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식으로 반복해서 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틀렸던 문제풀이도 내 것으로 채워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저런 식으로 틀린 거를 표시해 놓고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오답 노트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저는 애초에 문제를 노트에 푸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가 되게 깨끗했어요. 답만 써져 있어서 틀린 것만 이렇게 딱딱 그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오려 붙이는 것도 귀찮고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저는 문제집을 틀린 것만 찢었어요. 그장 자체를. 그래서 파일 하나에 그 찢은 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꿀팁이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오답노트 만들기 비법을 스스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질문이었네요.